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110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애적히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또한 이 너희는 shall know 알게 될 것이다. That year를 that year가 뭐냐면 I 내가 am the Lord 여호와라는 사실을 when 뭐뭐한 때에 아이 내가 shall bring 데리고 왔을 때요 너희를 into the land 그 땅으로 of Israel 이스라엘 땅이죠 into the country 그 나라로 for 바로 더 위치 그 일이 아이 내가 lift up 들어 올렸을 때 my hand 내 손을 to give, 주기 위해서, it, 그것을, 그 캐년 땅을 얘기하는 거죠. to your fathers, 너희 조상들에게. and, 또한, their, 실제는 유도사 형태로 지금 쓰인 거죠. share, 할 것이다. 이 너희가 remember, 기억하게, your ways, 너희의 길을. and, 또한, All your doings. 모든 너희가 한 행동을. 요 and에 의해서 your ways가 all your doings와 같은 목적어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wherein 그 안에서 이 너희가 have been defiled.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원래 그 제대로 간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더럽혀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And 또한 이 너희가 shall loved 꺼리게 될 것인데, yourselves 너희 스스로를 in your own sight 너희 자신의 눈으로 볼때 for 모든 all Your evils, 너희 이 모든 그 악한 행동들을 그 악한 행동들이 어떤 거냐면 데트가 이게 위치죠. 이 너희가 have committed 범한 이 commit의 목적어가 데트가 되고 데트가 바로 all your evils가 되겠죠. And 또한 이 너희가 I shall know.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that 이하를 알게 될 거라는 건데, 이 that가 뭐냐면, I am the Lord. 내가 너희 여호와라는 사실을, when 뭐뭐한 때, I 내가 have wrought. 하게 됐을 때, with you, 너로 하여금, for my namesake, 내 이름을 위해서, not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하지 않고, your wicked ways, 너희의 사악한 행동을 따라서 하지 않고, 노할 또한, according to your corrupt doings, 너희의 썩어질 그러한 행동들을 따라서 하지 않았을 때, O house of Israel,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모레볼, 그 이외에 The Word,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습니다. Unto me, 나에게 saying, 말씀하시기를 Son of man, 인자야, set, 고정시켜라, thy face, 너의 얼굴을 toward the south, 남쪽으로. And 그리고 drop, 전파하라, thy word, 너의 말을 toward the south, 남쪽을 향하여. And 또한
prophecy, 예언하라, against the forest, 그 숲을 대적해서, of the south field, 그 남쪽 들녘에 있는, and 또한, say, 말해라, to the forest, 그 숲에, of the south, 남쪽 방향의 숲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here, 이게 지금 숲한테 얘기하는 얘기죠. 들어라, the world, 그 말씀을, of the Lord, 여호와의. thus, 그렇게,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behold, 보라, I, 내가, your kind, 붙일 것이다, a fire, 불을, in the, 너에게. 요게 forest니까, 불을 붙이면 홀라당 타겠죠. and 또한 it, 그것이 불이죠. shall devour, 집어 삼킬 것이다. every green tree, 모든 푸른 나무들을 in the, 네 안에 있는, 이 숲 안에 있는 거죠. and 그리하여 every dry tree, 모두 마른 나무까지가 될 것이다. the flame, 타오르는 불꽃이 shall not be quenched, 꺼지지 않을 것이다. and then all faces, 모든 얼굴이죠. from the south, 그 남쪽에서부터 to the north, 북쪽에까지 그 모든 얼굴들이 shall be burned, 불타게 될 것이다. therein, 그 안에 있는 요 숲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faces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숲에 있는 나무들의 얼굴이니까 나무 자체, 잎사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all flesh, 모든 육체가, 여기서 육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shall see, 보게 될 것이다. that, 그것을, 그것이 뭐냐면 I the Lord, 나 여호와가, 이게 지금 동격이죠. 역시 have kind, 붙였다는 것을, it, 그것을, 그 불꽃을, 그래야 it, 그것이, 그 불이 shall not be quenched,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then, 그때, said, 말했습니다. 아이, 내가, 이 에제키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Our Lord God,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they, 그들이, said,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say, 말합니다. 언미, 나에게, 두스, 하지, he, 그가, not, 안 하느냐, speak, 말하지. parabus, 우화로. and 이어서 the world,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습니다. unto me, 나에게 saying, 말씀하시기를 son of man, 인자야 set, 놓아라 thy face, 너의 얼굴을 toward the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and 또한 drop, 말하라 thy word, 너희 말을 toward the holy places, 거룩한 곳을 향하여. and 또한 prophecy, 예언하라 agains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의 땅을 대적해서. and 그리하여 say, 말해라 to the land, 그 땅에 of Israel, 이스라엘의 땅이죠. thus, 그렇게 said,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뒤가 지금 quotation mark 안에 있는 거죠. 보라, 아이, 내가, am 있을 것이다, against thee, 너를 대적해서. and 또한, drew forth, 끄집어낼 것이다.
마스월드, 내 칼을 아라비세스트, 그 칼집에서 앤 그리고 웨어 컬러프 잘라낼 것이다. 프롬디 너로부터 더 라이터스 앤 더 위키드 의인이건 사악한 자들이건 씨잉 보면서 된 그때 데트 이하를 본 거죠. 데트 이하를 보면 아이 내가 요 컬러프 잘라낼 프롬디 너로부터 더 라이터스 앤 더 위키드 옳은 자들이나 사악한 자들이나를 불구하고 therefore 그러므로 쉬어 할 것이다. My sword 내 칼이 go forth 나가게 될 것이다. Out of his self 그의 칼집을 나가서 against all flesh 모든 육체를 대적해서 from the south to the north 남쪽에서부터 북쪽에까지 깡그리 란 뜻이죠. That, 그리야 all flesh, 모든 육체가 may know 알게 될 것이다.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뭔지 보면 아이 내가 the Lord, 즉 여호와인 내가죠. Have drawn forth, 빼냈다는 것을 my sword, 내 칼을 Arabic, 바로 그 칼집 밖으로 it, 그것이 shall not return 돌이켜지지 anymore 더 이상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싸이 한숨을 쉬어라 therefore 그러므로 다우 너 son of man 인자야 with the breaking 부러지게 of thy loins 너의 허리가 꺾어지게 And to any the bitterness side, 너희의 그 비통함으로 한숨을 쉬어라.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앞에서. And 그리하여 it 이러한 일이 shall be 있게 되었어요. 왜 뭐뭐한테 they 그들이 세이 말했을 때 unto thee 너에게 wherefore 어찌하여 sighest 한숨 쉬느냐 다우 너는 that 바로 다우 네가 shed answer 대답하게 될 것이다 for the tidings 이러한 소식 때문이다 because 뭐뭐 때문에 it 그지 이 tidings죠 it가 그 소식이 comes 오고 있기 때문에 and to every heart 모든 마음이 shall melt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에 and to all hands 모든 손이 shall be heave 쇠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every spirit 모든 영혼이 shall faint 기절할 것이기 때문에 And all knees, 모든 무릎이 shall be weak, 약해지고 as water, 물처럼 behold, 보라, it, 그 일이 comes, 다가오고 있다. And then shall be brought, 처해질 것이다. To pass, 지나가게, 그 일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Set,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어게인 다시 더 월드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어요 unto me 나에게 saying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son of man 인자야 prophecy 예언해라 and say 그리고 말하라 thus 이렇게 이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thus 이렇게 set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say, 이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say, 말하라, a sword, 칼아, a sword, 칼이 is sharpened, 갈리워질 것이다. 즉, 칼에 날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And 그리고 also 또한 harvested, 광택이 나게 할 것이다. 연마한다는 뜻이죠. It, 그것이 칼이죠. Is sharpened. 날이 세워질 텐데, to make, 뭘 하기 위해서요? A soul slaughter. 아주 심한 살육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It, 그것이 is harvested. 윤을 내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요. It, 그것이 매이 글리를 반짝거리게 될 정도로. should 하겠느냐, 위 우리가 된 그때, make, 만들 수, 뭐를? mirth, 웃음소리를. 그러니까, 희희낙낙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it, 그것이 contempt, 경멸, 하게 될 것인데, the rod of my son, 내 아들의 교훈을. as you 뭐처럼, every tree, 모든 나무. 여기서 이 rod는 이제 가르치기 위한 그 채찍, 사랑의 매인데, 이것을 이제 모든 나무에 있는 가지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nd 또한 그가 had given 주었어요. It, 그것을 to be harvested 연마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부는 실제 하게 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상황이죠. That 그리하여 it 그것이 maybe handed 불이어지게 될 것이고 this sword 이 칼이 is sharpened 갈리워지게 될 것이다. And 또한 it 그것이 칼이죠. is harvested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to give 주기 위해서 it 그것을 into the hand 손에 of the slayer 그 도살자들의 손에 그 칼을 지어주기 위해서 칼을 반짝반짝 빛나게 연마 갈았다는 얘기죠. cry and howl 울부짖고 소리쳐라 son of man 인자야 howl 왜냐하면 it 그것이 shape 있을 것이기 때문에 upon my people 내 백성들에게 it 그것이 또한 shape 있을 것이기 때문에 upon all the princ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terrors by reason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 of the sword 그 칼의 두려움이죠. 잠깐만요. 요 표시가 잘못됐어요. 여기죠. 요 리즌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저 칼에 의한 이 두려움이 요게 주어져 쉐입이 있게 될 것이다. Upon my people 내 백성들에게 smite 쳐라 therefore 그러므로 upon thy thigh 너의 넓적다리를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일형식 구조이지만 해석은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않기 때문에 smite upon을 일종의 구동사로 보고 thy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조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썬즈 오늘 우리는 20개의 벌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과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제키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